오토브레인즈 김태용입니다. 오늘 차량은 투싼 가솔린 터보 차량이고요. 차량 저희 제품 거의 뭐 웬만한 거 다 하신 고객님인데 차량은 안 그래도 좋지만 좀 더 저희 고스트 알파 흡백이 나온 거 보시고 알파 흡기 같은 경우 지금 고스트팩 보상 판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사장님도 고스트팩 10장을 하였었는데 그 10장 다 탈거하고 고스트 알파 흡기를 10장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. 10장으로 교체해 드리고 그리고 보상 판매에서 한 장당 원래 정상 견적이 5만원짜리를 15,000원에 저희 정말로 깨끗하게 기존 고객님한테 그동안 불편 드렸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. 영상 보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고스트 팩을 장착했는데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과감하게 저희가 손해 보더라도 장당 15,000원에 교체해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차량에는 고스트 알파 흡기 10장 하고요.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4장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링 나왔습니다. 항속증 너무 좋고요. 제가 일부러 속도 계기판은 안 보여드립니다.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업체하고 같이 경쟁하는 업체들에서는 이런 것들도 그런 분들도 그렇겠지만 속도 위반되는 것들 보이게 되면은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라서 SNS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일단은 지금 안 그래도 장착 전에 저희 기술대표가 한번 타봤는데 쭉 밟은 이후에 터보 터지는 구간도 좋고요. 엑셀을 뗐는데 항속주행이라고 하죠. 탄력주행 저희 밀어주는 걸 계속 그게 너무 좋아졌고요. 지금 좌 위에 빨간불인데 제가 엑셀레이터는 저 한 100m 전부터 뗐습니다. 이렇게 운전하시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안 밟은 만큼 연비는 또 그만큼 세이브 될 겁니다. 저희가 항상 연비가 좋아지는 이유를 항속주행 미리 멀리 신호 보고 이런 거 보고 미리 엑셀을 떼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요. 여기서 유턴에서는 조금 밟아 보겠습니다. 가속발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. 지그시 쭉 밟습니다. 기아 변속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고 있고요. 지금 말씀으로만 말씀드리면 잠깐 밟았는데 벌써 100km입니다. 이렇게 100km 가다가 다시 가속을 했을 때 저희 고스트 알파 배기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. 지금 이거는 고스트 알파 배기 4장만 했는데요. 사장님은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효과 보시면 또 추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언제든지 오시면 된다고 해서 오늘 일단 4장으로 출발을 한 거고요.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 뒤에 조수석 개념부터 해서 저 뒤쪽 2열 시트부터 해서 트렁크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지방 출장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짐이 꽉 찼습니다. 몇 킬로인지 제가 들어가서 물어볼게요. 근데도 불구하고 와 차 정말 지금 엑셀레이터에 제가 발을 조금 얹었다 뗐다 할 때마다 속도가 붙고 또 항속주행이 계속하고 지금 엑셀레이터 띄고 가고 있습니다. 속도가 지금 옆에 있는 차가 그냥 뒤로 갈 정도로 엑셀레이터를 띄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줍니다. 이 사장님이 차 뽑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년 안 됐는데 워낙 그 출장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고객님한테는 테스트장 할 필요 없다 항상 그냥 가시는 고객님인데 일단은 제가 저라도 테스트장에서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. 일단은 고스트 알파 흡기 배기가 저희 기존 고객님은 물론 그리고 신규 고객님들도 많이들 놀라고 있습니다. 저희가 매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이 지금 저희가 만 5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개발했던 제품들이 정말로
꽤 많습니다.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기존 제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구 제품은 저희가 과감하게 판매를 안 합니다. 왜냐면은 물론 그 제품이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이중으로 들게 해서 고객님들한테 부과시키기 싫어서 일단은 그 위치에 장착하는 것들이 다른 신제품이 나와서 했을 때 효과를 더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전에 했던 제품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암만 돈을 들여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거는 저희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. 일단 신규 고객님들일수록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장착했던 고객님들 계속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5년 이상 10년 반 영구적으로 쓰는 제품들이니까 한번 장착하시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도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비 세이브하는 비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다 장착한 비용은 빠지고요. 그 이후로는 돈을 버는 느낌이다, 또 돈을 벌어간다, 수많은 고객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걸 믿고 장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모토브레인즈 김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